하루 종일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겨울 산골. 내가 조만간에 나무 하나 해약골라고 맘먹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밭을 일구다 잘라낸 나무, 누군가 버려놓은 나무. 그 나무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가 있다. 아 근데 이게 참 귀한 나무야. 이거 어디서 이런 나무를 구경을 해? 하루 세끼 모두가 밥을 먹지만 매번 정성 들여 상을 차리지는 못한다. 그런데 한겨울 산골에서 매일 매끼니 반찬을 달리하며 정성 들여 밥상을 차리는 이가 있다. 즐거워요, 만드는 거는. 네. 힘들었으면 이렇게 끼니 때마다 틀린 거 먹이려고 하지 않을걸요? 늘 웃음을 전해주는 남편, 늘 힘을 불어줄 수 있는 남편. 든든한 지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겨울 시간이 멈춘 듯한 깊은 산골에서 부부는 넉넉하고 따뜻하게 웃는다. 나무를 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상 속에 그들이 찾아낸 삶의 비밀이 있다. 밤새 서리가 내렸다. 아랫마을보다 대략 10도나 더 내려갔다. 남편 김병철 씨가 외출 준비를 한다. 잔뜩 챙겨 입고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추운 아침이다. 농사는 11월 중순 거의 다 끝났다. 김병철 씨가 오늘 부지런히 집을 나선 건 이 나무들 때문이다. 지난 가을 이 밭의 주인이 모아놓은 것인데 필요하면 가져다 쓰라 했던 것이다. 이거는 내가 올해 뗄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내년도에 쓰려고 미리 해다 놓는 거지, 이제 내년도 거를. 아직 겨울 한복판. 당장 쓸 것도 아닌데 병철 씨는 땀을 흘려가며 나무를 한다. 길게 자라난 화분 속의 화초. 도대체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 찻잔 속에 담긴 한 줄기 화초. 순간 정갈하고 아늑한 기운이 감돈다. 이번엔 꽃감이다. 꽃감 꽃이 양쪽에 실을 묶었다. 튼실하고 이쁜 꽃감을 그냥 두고 먹기엔 너무 아까웠나 보다. 인테리어 잡지에 나올 법한 장면이다. 집안 곳곳에 눈길 가는 장식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바구니 하나, 씨앗 하나도 자기 자리가 있다. 이거는 뭐 씨앗 것도 있고 그냥 이거는 산수유인데 차 끓여 먹으려고 말려놓은 거고 이뻐서 담아놓은 것도 있고. 바구니와 수저와 색색의 씨앗들. 이건 또 뭘까? 색과 모양과 분위기의 조화가 너무 이뻐서 사진 한 장 찍어둔다. 거의 전문가 수준이다. 김윤아 씨의 거실은 이곳이 경북 영양 산골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서울 인사동 어느 골목에서 만났음직한 모습들. 작품이에요. 신랑 작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건 엄청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죠. 이 모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 안 하고 깎아서 호수 깎아서 만들고. 제가 이렇게까지 주문하지는 않았어요. 옷걸이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요거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건 남편의 솜씨다. 뭔가 만들고 장식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부부다. 이런
소나무 작다리 포슐랑이 직접 산에서 끌어내려서 3년 정도 건조시켜서 만든 거고. 솔직히 항상 저는 집안에 뭐 예쁘게 꾸며놓고 싶고, 여자들 로망이 있잖아요. 집안이 이렇게 살림살이 예쁘게 하고 그런 로망이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 손댈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래서 장사 5년 하는 동안 라면 한 번도 안 끓여 먹었어요. 집에서. 그냥 집에 오면 무조건 자는 거가 바빴으니까 그냥 숙소였지. 집이 그냥 숙소. 식당은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고 도시 생활을 포기하기에 너무 젊은 나이라 주변의 반대도 심했지만 부부는 과감하게 산골로 들어왔다. 산속에서 홀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보러 나선 길. 춥고 외로운 일터에서 마시는 아내의 따뜻한 차 한 잔. 이곳에선 오직 두 사람뿐이다. 남편을 위로할 사람은 아내뿐이고 아내에겐 남편이 전부다. 저기야. 알았어. 여기 거를 자를 테니까 지금 자른 거를 저 밑으로 보내. 어차피 밑에서 받아가야 돼. 그럼? 아내가 오자 남편 일에 속도가 난다. 혼자 하는 산골에서 해야 될 몫이 너무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야 너무 안쓰러워서 나왔어요. 산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느냐 하는 것. 그래서 고단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만큼 넉넉해진다. 부부는 추위도 잊은 채 나무를 했다.